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의 예, 주인공이시죠, 우리 염승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많이 오죽한가요? 네. 네, 하지만 우리가 그 진정성만큼은 또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염승훈 이사님과 박병창 부장님의 아, 쑥쑥 투자 문답, 쏙쏙 투자 문답. 여러분 꼭 8월 8일까지 사시면 저걸 무료로. 예, 8시간이나 되니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다시 또 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략 한 6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장 시작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하나 두 개 정도 짚어보죠. 네, 일단 이제 그 이번 주 이제 이익 동향 좀 발표가 됐는데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쓰셨는데요. 전 세계 이제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이제 한 달 전에 비해서 현재 이제 선진국이 0.6% 증가했고 이제 그 이머징 마켓이죠, 신흥국이 0.1% 증가를 했으면서 선진국이 좀 더 지금 이익 모멘텀이 좋은 상황이고, 그 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국가는 이제 미국이 0.9%, 일본이 0.6%, 그리고 한국이 1.8%, 대만이 2.6% 정도로 일단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전주보다는 한 0.3% 정도 그 2분기 순이익이 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21년 이제 전체 순이익은 0.2%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PER이 12.3배 정도, 그다음 PBR 기준으로는 1.25배 정도 된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업종으로는 이번 주에는 그 에너지하고 유통, 호텔, 레저, 디스플레이, 자동차가 일단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습니다. 에너지가 이제 정유업체들 한 4.2% 올라갔고, 유통도 괜찮습니다. 2.8%. 그 다음에 호텔 레저가 2.7% 정도 상향 조정됐고, 그다음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정도 일단 이제 일제히 다 상향 조정됐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그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그 이제 매주 이제 자료를 쓰시는데 네? 저평가 이제 석유화학 좀 기업들도 좀 반등할 때가 좀 됐다. 사실 요새 뭐 피카운 논란이 되게 심하잖아요. 석유화학도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어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는데 네? 일단 가격이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에틸렌 가격이 한 4% 반등을 했고 그다음 뭐 부타디엔 가격도 한 6%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석유화학 업체들이 좀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제품가가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이 올랐던 게 그 ECH라고 이제 에폭시의 이제 원료거든요. 페인트 원료죠. 그게 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당초 시향 개선 시점은 이제 8월에서 9월 정도로 그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예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자기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특히 미국의 화학제품 가격이 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에틸렌이 무려 30%나 급등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뭐, 부타디엔 같은 경우 9%. 예. 그 석유화학 제품들이 일제히 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유도 괜찮아요. 그 주간 평균 이제 정제 마진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같은 걸로 이제 그, 만들었을 때 이제 남는 마진인데 요게 $4.63 정도로 일단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나 뭐 석유화학 업체 좀 전반적으로 일단 그 데이터들은 되게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 8시 57분인데 그 이제 일정 좀 이번 주 일정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일단 그 오늘 이제 영국이 방역 규제를 이제 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를 재오픈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일이 그 아마존의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여행을 또 떠납니다. 아, 가나요? 네. 내일 가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블루 오리진이. 네. 근데 요거는 저번에 그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딱 그 지구 대기권에서 한 80km 정도라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대요. 100km는 넘어가야 된대요.
그 대기권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주로 보려면. 네, 우주로 보려면 100km는 네. 넘겨야 돼요. 여기는 얼마나 가요? 근데 이번에 아마존 블루오리진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100km 넘어간다. 네, 100km 이상으로는 간다고 하니까. 뭐 약간 자존심 경쟁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막. 그래서 먼저 가면 안 돼. 아니 그 저 누구죠? 그 머스크는 뭐 400km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약간 기질이 그렇잖아. 기질. 안 되나 아프죠. 아마존이 조금 더 간다. 네. 그런 좀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가 내일 이제 발표되는데 금리를 좀 일부 인하한다는 얘기도 좀 들려서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7월 21일 날 이제 수요일 날은 수출 데이터가 한국에서 발표가 되고 제일 또 주목하실 만한 게 ASML의 이제 실적 발표인데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또 장비 수출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국에 또 제동을 걸었더라고요. 바이든이 그런 거 보면 저 트럼프보다 더 센 것 같아. 약간 트럼프 때는 그렇게나 하지 않았잖아.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이거. 네, 그 뭐 하지 말아라 이거. EUV 이런 거 더 많이 만들어서 한국으로 빨리 갖고 와야지. 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 뭐 코멘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22일 날은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네이버하고 현대차가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은 이제 무관중이지만 그 도쿄올림픽이 이번 주부터 8월 8일까지 이제 개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이제 7월 제조 PMI 지표가 이제 발표되니까 좀 참고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상 처음이죠 무관중. 네, 무관 사상 처음이에요. 예? 사상 처음. 아 이번 주 금요일이군요. 네, 금요일 날 아, 도쿄 일본. 하필 사상 처음 고에 일본 걸리냐. 미룬 건데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1년 네. 미뤘는데. 아 어쨌든 우리 선수들 좀 좋은 기록 내서. 예? 예. 자, 이제 네, 시장 장이 네, 출발할 거 지금 예상 지수는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정도 이상으로 개파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많이 좀 흔들렸고 많이 빠졌어요. 예. 네, 그다음 특히 이제 IT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그 네이버가 1% 정도 하락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아 포스코도 1%, 현대모비스도 1%.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1% 이상씩 조정세로 좀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만 좀 출발이 괜찮은 것 같아요. 0.9% 정도. 그 레키노라주라는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델타 바니 바이러스 그 동물 실험에서 좀 효과가 있었다는 그 얘기가 좀 있었더라고요. 네.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세 출발했고. 그 영향도 있고요. 또 예. 국민연금이 코스닥 50 종목들 직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스피야. 아 그래? 네. 아 바이오인데 왜 또 코스피야 걔는? 이전 상장했잖아. 아 저거 내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아 뭐야? 셀트리온 아니. 헬스케어. 거기 이제 코스닥이지. 네, 얘기도 안 하고. 네. 갔어요? 모르고 네? 있습니다. PLP? 갔어. 아 아는 척을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네. 딱 노리고 있었어. 자 실패.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특징주로는 좀 몇 종목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그 한국항공우주가 좀 강한 편인데 아마 이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발사체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뉴시스라는 이제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체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주가가 3.8%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좀 떨어지는 게 좀 호재죠. 한국전력이 0.6% 정도 반등했고요. 그다음 블리마켓사인 SKI 테크놀로지도 1.4%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뭐 오늘 좀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0.3% 정도 반등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고 대부분 이제 기업들은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섹터는 그 두산중공업입니다. 3% 지금 급락하고 있고 효성 TNC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오후에 좀 이게 꺾여 버렸거든요. 근데 네. 오늘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3.8% 급락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인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6%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오늘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포스코라든가 대우조선해양 또 아니면 이제 한국가스공사 뭐 일부 또 고려아연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1% 정도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23포인트 0.7% 정도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녹십자 랩셀이 녹십자 그 셀하고 좀 이렇게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뉴스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4.7% 올랐고, 에이스테크가 이제 5G 장비 중에 제일 센데, 아마 그 이 에릭슨이 그 버라이즌하고 9조원짜리 그 계약 맺었더라고요. 맺었습니다. 통신 장비. 네. 근데 거기에 주로 납품하는 회사가 에이스테크가 납품하거든요. KMW 아니고? KMW도 납품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비중은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늘려야죠. 그래서 아마 에이스테크가 비중이 좀 제일 커서 오늘 센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KMW도 올라갑니다. 1.1%. 아 그래요? 예, 1.1%. 그래서 5G 장비주는 나쁘진 않아요, 분위기는. 아 그렇습니까? 네, 에이스테크가 가장 세고, 그리고 진단키트 쪽도 오늘 셉니다. 엑세스바이오가 2.7%, 시젠이 한 2.2% 정도 올라가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다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빠지는데, 오늘 일단 반도체가 좀 좋진 않고요. 휴젤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마이너스 4%. 신세계가 뭐 인수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결국에 우리 인수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마 좀 실망 매물 좀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5% 주가 좀 빠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네페스가 마이너스 2%, 오스템 임플란트도 워낙 많이 올라서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 오스템. 예. 네. 오스템이요? 예, 네, 네. 오스템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 아니에요 혹시? 코스닥이 코스닥이죠. 코스닥 50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스템이 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에 직접 투자 이게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또 분석. 코스닥 150에 들어가요. 150. 150. 50은 안 들어가고? 네, 150에 들어가요. 안 되네 오늘. 오늘은 저는 주식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는 날이 아닌 모양이에요. 막 지르지 마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 뭐 다른 거보다 좀 많이 오른 게 부담이에요. 예, 좀 올라서 좀 빠지는 것 같고 특별한 뭐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그 일부 아까 통신 장비나 진단 키트 빼면 대부분 좀 하락입니다. 반도체나 뭐 일부 헬스케어나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좀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일단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0.45% 코스피에 비해서는 하락폭은 그렇게 좀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은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기관이 430억 정도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가 930억 정도 매수를 하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들의 지금 고객 예탁금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서 네? 여전히 적감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탁금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 69조까지 다시 늘어나가지고 일단 계속해서 주식 비중은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 지금 오늘 이제 매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 업종을 좀 많이 사고 있고요. 서비스요? 예, 서비스 업종이 지주회사하고 네이버가 좀 속해 있거든요. 약간 서비스에? 예, 서비스 업종에. 그래서 어느 건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 업종으로는 가장 많이 샀고 서비스를 사고 그다음에 화학 업종은 오늘 좀 사고 있습니다. 42억 정도. 제품값 올린 화학 업종들이 좀 올라가는군요. 예. 그래서 화학? 화학이요? 화학 쪽이 오늘 좀 일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수소들 좀 테마가 되는 거 같아요. 수소? 예. 수소 없는데.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좀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관 투자들은 뭐 역시 비슷한데 그래도 오늘 그 유틸리티라고 그러죠. 전기가스, 한국전력 이런 쪽 일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운수창고, 뭐 항공해운 쪽인데 뭐 금액은 미미해서 뭐 큰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원달러 환율은 3원 정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섹터 쪽으로 좀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섹터 쪽에서는 가장 좀 많이 올라가는 게 그 제습기 관련 기업들이 좀 제일 많이 오르네요. 제습기 1인 그 생활 가전 업체들 있잖아요. 날씨가 이제 너무 더우니까 아 엄청 습하긴 습하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일전자, 파세코, 뭐 위니아, 아 선풍기, 네, 선풍기 뭐 조만한 저 에어컨 뭐 가정 네, 그렇죠. 뭐 창문형 에어컨 뭐 이런 네, 거. 그렇지. 네. 주말에 또 엄청 또 더웠잖아요, 사실. 아, 그 팟빵 주차장 그 관리하시는 분이 뭐라고? 네? 뭐라고? 그런 거를 자기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 정프로도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런 계절주라고 그러나요? 아, 계절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 아, 뭐 덥거나 막 더울 때 아니면 막 추울 때 그거 아쉽습니다. 오늘 근데 중복이 언제 중복 지났나? 지난주 아니었나? 네? 막 더우면 또 이제 좀 있으면 저거 다 삼계탕 관련주 그래가지고 하림 이런 거.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아, 많아요. 또 올림픽 열리면 중복 말복 때 보면 또 별거 다 있어요. 아니 아홉 시 뉴스에서 뭐 오늘은 뭐 삼계탕 먹는 날이라 지금 마음에. 그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네. 당연히 중복은 뭐 예고되잖아요 다. 그죠. 아니, 중복이 더워야지. 아 더워야. 중복이 비와버리면 꽝이지. 아 그럼 그냥 하루 먹는 거예요 그냥? 아니까 그러니까, 특수니까. 아니 그 예를 들면 여름에 폭염도 매년 폭염 예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아니 뭐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아 중복이 모래래네.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최근에 이렇게 전 세계 기후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유럽에 지금 뭐 몇백 명 죽었어. 거기다가 미 서부에 지금은 많이 다운됐는데 시애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 원래 20몇 도가 최고야 원래가 40도 이상 가고. 그러니까 이 기후 문제가 진짜 맞아요. 심각한 네. 것 같아. 아. 네? 그잖아요. 아니 그래 나는 뭐 다 예고되는 여름. 우리나라도 거의 아열대야. 막 그죠? 막 종로는 비 오는데 강남은 비 안 오고 막. 아, 진짜 많이 오르네. 6월에도 되게 습했잖아요, 진짜. 아 근데 기후가 이게 기후가 진짜 거기다 유럽에서 저거 발표해 버리니까 친환경 이런 거 좀 확실히 가는데. 보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꼭 덥다고 무조건 이 테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네. 그날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뭐냐면 오늘은 갈만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도 빠지고 대형주 무너지니까 약간은 약간 이제 어디로 유동성은 있고 갈 길을 네. 날 없는 주말에 또 엄청 덥고 8월에 엄청난 폭염이 또 예보돼 있어요 지금. 아 그렇다는데 2018년도 이후 최고 또 폭염 온다고 그러니까. 오늘 기사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인적인 더위다 막 이런 네, 기사 그러니까. 나오면. 네? 근데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나 막 이런 기업들이 급등했으면 안 가죠 당연히. 이쪽으로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네네. 근데 아이고, 오늘 시장이 또 안 좋으니까. 7만 9천 원 깨졌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이제 계절 테마주 뭐 공기청정기 뭐 여름주 뭐 이런 쪽이 제일 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골판지 제조라든가 이제 아무래도 아직도 확진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 섹터도 좀 강하고 우주항공 테마도 아까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공급 계약 이슈 때문에 좀 일부 강한 것 같고요. 재택근무 일부 강하고 그러나 거의 전 섹터가 그냥 빠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게 오늘 그 항공업체들 좀 많이 빠지고 에어부산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거래 재개됐는데 아마 이제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적자가 예. 그냥 뭐 예? 그러니까 국내선 저거 해가지고 그거 되겠냐 안 돼요. 예, 국내선으로는 계속 아니, 내가 계산을 더... 해봤거든. 그게 이제 주로 몇명 얼마나 탑니까 연부장님 한대 제주 서울 저 그 비행기 약간 소형 비행기요. 예. 뭐한 맥시멈 해봐야 한 150명 타나. 아니 그쵸 한 80에서 한 130, 40이 정도인 것 같은데. 다 채워서 만약에 뭐 한 100명이라고 치면은. 예. 요즘 뭐 보면 주말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 돼요 편도에? 네, 편도에. 아 그래요? 네. 그래가 1,000만 원이야 한번 뜨는데. 가면. 아 그럼 관제료 내고 정비해야 되고. 기름값 내고. 거기도 또 리스료 내고. 인건비 있고. 그것도 스튜어디스하고 저 기장들 월급 줘야 되고. 맞아. 거기도 티켓팅 하는데 돈 들어가고. 남냐 이거지. 내가 볼 때 안 남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아 LCC가. 근데 또 평일 같은 때는 사람도 못 채우면서 그 돈을 2만 원짜리 내야 되니까. 2만 원짜리.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외로 무조건 가야 돼요. 안 그러니까 해외 안 가면은 LCC는 내가 볼 때 답이 없어. 오늘 아주 입체적이지? 네. 이건 냉정하시네요. 요 정도까지 입체성을 넘는. 아니 뭐 입체적으로 뭐 그 인건비 따지고 이런 거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예, 오늘 뭐 그래서 좀 항공주가 자본 조달 이슈 좀 우려로 좀 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좀 금리가 좀 최근에 떨어지고 경기 좀 둔화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민감주가 좀 좋지 않습니다. 철강주, 또 조선주, 또 일부 자동차 업체도 좀 빠지고, 그다음 건설 대표주도 좀 빠지고 있고요. 뭐 한국 대표 뭐 제조업체들은 거의 다 한 1% 이상씩 조정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테마주 외에는 그
그냥 시장이 오늘 좀 굉장히 좀 아래쪽으로 좀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오전장 분위기는 삼성전자도 지금 7만 9천 원이 좀 일부 깨진 상태고. 아니 이게 전차가 네. 다 안 좋은데 네, 현대차도 1% 이상 빠지니 왜 이렇게 네. 많이 빠지게? 현대차 위아도 많이 빠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 외인 기관도 좀 매도가 나오지만 미국 증시 영향 그대로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받고 있고. 그런 건가? 환경 규제 이런 게 자동차에도 별로 좋지 않게 하나요? 자동차 쪽은 그 오히려 자동차 쪽은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좀 강제화되니까 그게 뭐 자동차 쪽은 그렇게 크게 피해. 철강제 거. 아까 그 우리 권순우 기자가 네. 철강제를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현지 공장에서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코스트 올라갈 네. 거다 뭐 그런 얘기. 하긴 유럽 공장 그 뭐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당분간은 좀 부담이 좀 되겠죠. 부담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2026년이니까 아직 좀 시간도 남아 있고 사실 또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충분히 그렇지. 대처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친환경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지난주에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터키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좀 유럽에 수출하는 시멘트하고 비료 네, 그런 것도 워낙 많이 수출해서 포스코 기준으로는 유럽에 수출하는 비중이 몇 프로 안 된대요. 실제로 그렇게 비중 자체는 크진 않다고. 네네네. 근데 일단 오늘 뭐 빠지는 건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는 경기도나 우려 이게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 모멘텀도 좀 꺾이고 그렇다고 미국 연준이 뭐 금리를 뭐 여기서 뭐 인하할 것도 아니고 네, 완화 정책으로 갈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떤 시그널도 없고 긴축할 수 있다라는 부담감도 아직 남아 있고 왜냐하면 물가가 아직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 때문에 오늘 증시가 조금 소비재 기업들도 네, 안 좋은 게 어디 개발연구원입니까? 어디서 주말에 보니까 3분기가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현재 장 상황은 계속 좋지는 않은 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일부 종목들만 조금 빛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러면 또 증권사들 리포트 나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지금 잠시만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그 2차 전지 이제 투자 전략인데 그 하나금융의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게 소재주들은 너무나 잘 가는데 그 셀업체라 그러죠. 뭐 삼성 SDI나 LG와 이노베이션은 오히려 좀 최근에 주가 좀 부진하거든요. 물론 네. 이제 삼성 SDI는 최근 한 달간 14% 올랐는데 네. LG와 SK는 좀 굉장히 좀 부진한 상태일 수밖에 없죠. 사실 뭐 이제 분할이라든가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소외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소재 업체들은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이 거의 30%가 좀 넘어가거든요. 네. 굉장히 압도적인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 이제 셀 메이커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못 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소재 업체들은 그래도 수익성도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죠. 왜냐하면 LG화학만 하더라도 이번에 중국에서 그 ESS 그 부분 때문에 4천억 정도 이제 또 비용 잡아야 된다고. 충당금. 예.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데 좀 시간은 좀 일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삼성 SDI를 시작으로 해서는 그래도 전기차 배터리 부분은 본격적으로 흑자 구조 진입이 가능하다고 이제 김현수 애널리스트는 좀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엔 좀 대형주도 봐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 또 하나 아이디어로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이제 전용 업체들 말고 지난주에 뭐 고려아연도 갑자기 그 전구체 한다고 그렇죠.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화학회사들 중에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뛰어드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 그 전부터 만들고 있던 기업들인데 너무 석유화학 가치가 커가지고 못 올랐던 기업들이 있는데 2차 전지 섹터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 새롭게 좀 부상하는 그런 이제
그 2차전지 소재 업체들, 기존의 화학회사들 중에 그런 업체들이 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에는 뭐 기업들은 나와 있으니까 그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애널리스트 그 오늘 나온 자료거든요. 그 위클리 자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삼성증권의 그 서정훈 김영경 애널리스트가 이제 시황대로 썼는데요. 큰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매크로에 대해서도 해석이 되게 분분하다고 적어주셨고 인플레, 디플레다 막 논란도 되게 심하고 네. 통화정책도 매파, 비둘기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시장도 지금 계속 들쑥날쑥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게 이런 좀 불확실성. 그러니까 누구도 네. 지금 확신을 못하다 보니까 현재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17일 지난 17일부터 이제 연준 위원들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연설을 못 해요.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를 못 합니다. 7월 27일 날 FMC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기를 못 하니까 더욱 더 이제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현금 비중을 확대할 유인은 좀 적다.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걸 봤을 때 여전히 상방 가능성을 좀 높게 본다라고 좀 여기 보고서에 적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그 긴축을 만약에 한다면 긴축을 하는 이유가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이걸 잡기 위해서인데 이게 그 기저에는 결국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걸 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어쨌든 경기가 회복되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상방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도 뭐 나쁘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전략을 정리를 해줬는데 너무 막 이렇게 지금 그 게릴라식으로 지금 시장이 막 전개되잖아요. 뭐 네. 이쪽 올랐다 저쪽 올랐다 막 그냥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감안해 봤을 때 포트폴리오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분산하자는 거죠. 여러 종 업종으로 분산을 해서 좀 대응을 하면 좀 좋다 그런 이제 내용이 적혀 있고 그리고 특히 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3개월간 수익이 저조했던 반도체 화학, 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지난주엔 좋았죠 하드웨어, 그 다음에 증권, 조선, 자동차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 방금 말씀드린 섹터가 3개월 동안 가장 좀 소외를 많이 받은 그런 섹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메리츠 증권의 정지수 애널리스트가 이게 5G 통신 장비 보고서 나온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늘 아, 나왔거든요. 네.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디요? 메리츠 증권의 정지수 애널리스트가. 아, 베스트 애널리스트예요. 네, 오늘 네. 그 5G 투자 길라잡이란 보고서를 썼어요. 아, 그거 읽어야 되겠네. 뭘 하십니까? 그럼 한번 요약해드리면. 네. 1분 올해 상반기 당연히 부진했잖아요, 되게. 뭐 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제 2020년에 그 이 5G 통신 장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그러니까 27개 종목 중에서 증가한 업체가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가 9개밖에 없었고 네. 영업이익이 증가하거나 흑자 전환 달성한 기업은 6개밖에 없었대요. 2020년에. 그래서 이제 주가 좀 부진했는데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1분기부터는 좀 개선이 됐대요. 네. 1분기 매출액이 개선된 업체가 18개.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개선된 업체가 12개. 그러니까 20년보다는 좀 늘어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면에서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70개 국가하고요 167개 통신사들이 5G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을 포함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5G 서비스 이용하는 전 세계 가입 그 이용자 수가 3억 명 정도 된대요. 늘어야죠. 네. 그리고 단말기 라인업 확대로 아마 2026년에는 35억 명이 5G를 좀 사용한다. 26년이요? 26년에는 35억 명이 사용할 걸로 전망을. 아, 지금 3억 명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힘든데. 네. 한 26년 아니, 그러니까 후에 언제 기다려? 아니, 아니 뭐 주식을 한번 사면 한 5, 6년 갖고 있을 생각을 해야지. 근데 통신 장비는 네. 통신 장비는 이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게 네. 이건 통신사 입장에서 이제 26년에 35억 명 되면 좋은 거지만. 네. 단가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근데 통신 장비 그 전에 다 설치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죠. 예. 20 올해 안에 하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그거 아, 그건 좀 쉽지 않을까요? 제가 좀 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2019년부터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올해도 전년 수준을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크진 않은데 중국과 미국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중국이 올해
9.8% 더 늘어나고 미국이 15.2% 정도 더 투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위상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그 통신사죠, 보다폰하고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도 체결했고요. 그러니까 유럽에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진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이 사실 불모지였는데. 아, 삼성전자가. 유럽은 화웨이가 최강자예요. 네, 화웨이. 네, 되죠, 화웨이. 근데 이제 화웨이가 퇴출되면서 삼성의 일부 손을 좀 잡은 것도 있어요. 화웨이가 완전 그쪽에서도 최출인가 봐. 1등인데 말레이시아도 맞아요. 지금 에릭슨이랑 했거든. 안 돼, 안 돼. 말레이시아 때 화교 저건데. 네. 미국이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큰 거죠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좀 모멘텀은 생긴 건 맞아요. 유럽 쪽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작년에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매출액이 27% 역성장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32% 성장할 걸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전망을 했고, 그다음 그래서 아마 5G 쪽은 조금씩 그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섬유 쪽에 좀 주목하라는 이제 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5G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광섬유 그 광 케이블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깔아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부터 좀 많이, 그동안 사실 중국에서 너무 공급량이 좀 있었는데 글로벌 광섬유 시장이 이제 올해부터 성장을 재개해서 2024년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광섬유와 관련된 기업들도 좀 한번 보자. 네, 기업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건 한번 보고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 주셨을까요? 네. 아, 그리고 뉴스 몇 그리고 개만 또 있죠. 좀. 뉴스가 있었죠, 분명히. 그 코넥스 투자하신 분들 사실 거의 없잖아요. 코넥스. 네, 코넥스. 네. 벤처기업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탁금이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데 요거를 1천만 원으로 좀 낮춘다는 이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소액 투자자들도 네, 할 들어오실 수 있게. 그래서 한국 거래소하고 아직 조율 중인데요. 아마 그런 좀 서울경제에서 단독 보도 나왔는데 코넥스 시장이 지금 거래가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시장으로서 의미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조금 살리려고 좀 약간 일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가 합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그래서 8월부터 40만 배럴 이제 매일 증산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뭐 나왔던 얘기지만 금요일날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 LG와 그 매도 보고서 냈던 그 CS증권 다시 네. 올렸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다시 올려버렸어요. 아, 그럼 60,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그런 게 13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매도를 그러니까. 썼다가 크레딧 스위스 네, 90만 원 다시 올려버렸어요. 목표 주가를 이건 뭐 장난 다시 상향했다고 합니다. 중립으로. 아, 그런 건 좀 책임을 줘야죠. 아니 뭐 네. 그렇게 내렸다 올리는데 이유는 있습니까? 나는 이유는 믿겠죠? 이제 아니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얘기. 그때는 폭발적으로 성장 안 했어요? 했는데. 아니 뭐 염유사님한테 이렇게 따질 건 아니야. 이게 뭘 혼내고 그러는 거야. 근데 네. 그때 이제 빠졌던 이유는 사실 상장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 네. 보고서에도 그런 게 일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네, 오늘 네,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희사님 월요일 아침 이제 또 이번 주 한 주도 고생해 주셔야 되는데 네네. 너무 더워서 너무 매일 오시라고 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아침 근데 뭐 제일 가까워? 네, 가까워서 즐겁는데 뭐. 아니, 뭐 거리가 가깝죠. 그래도 매일 이렇게 오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시간 맞춰서. 그렇긴 하지. 네, 하여튼 우리 꾸준한 장이 좀 오르는 날과 빠지는 날이 네. 우리도 저 사실은 조금 다르긴 다르네. 아침부터 한 1% 빠. 아니 1%나 코스닥이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는 강하네요, 그죠? 네. 네. 코스닥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이제 피난처 같다는 느낌으로 좀 작용도 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요?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또 국민연금.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들어오잖아요, 직접. 50개 기업. 한 번은 꼭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에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